제가 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우리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프리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고요. 7회 7번입니다. 살펴봅시다. 네, true story. 이 진짜 이야기가요. It's about 뭘 가는 거냐면 government owned. Government owned 이 단어 챙겨야 되겠다, 그렇지 얘들아? Government owned 형용사일 거예요. 왜? 하이픈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에서 정부 소유의란 뜻이죠. 갑자기 정부 얘기가 나온 거야. 정부가 소유한 공장이에요. 폴란드에 있어요. In the days 시절에란 뜻이겠죠. 어떤 시절? 봤더니 when으로 설명해 주네요. When 관계 부사 꽂아놓으면 되겠죠. 관계 부사고 어떤 시절? The country 국가가요. Had much more 훨씬 더 많은 요 socialist economy 이게 어떤 뜻이죠 아이들? Socialist 사회주의의겠죠.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에 폴란드의 정부가 소유한 그 하나의 신발 회사 공장에 대한 이야기래요. 사회주의면 애들아 정부에 더 편향되어져 있었겠죠. 여기서 뭔가 느낌을 잡고 간 거야. 자, every month, 매달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 Polish government 또 정부 얘기가 나오죠. 폴란드의라는 형용사야 얘들아 이거. 위에 있는 거랑 다르지? 이건 폴란드 국가명이고 명사 얘는 형용사야. 폴란드의 정부가 줬대요. 공장한테 재료를 줬대요. 맞죠? 사용시. 그리고 매니저는 was told 하면 수동태니까 들었다 이거지. 뭐 하도록? 목적어 빠지고 투구해 라고 들은 거야. 이렇게 해 라고 지침을 받은 거죠.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요? A fixed number of shoes. 그럼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죠. 지금 매달 정부에서 시켰던 요청. 요청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정량이죠. 신발 개수. 신발의 수인데 이 수가 fixed니까 고정된이죠. 그러니까 고정된량. 고정량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들었어. So because there was no profit motive involved 라고 써있죠.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다가 정부가 개수만 맞추라고 하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Profit motive, 이윤 창출할 동기부여라는 것은 없었겠죠. OK, involved는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PP겠죠. 그러면 포함된, 연류된 이 얘기죠. 그 속에 즉 분기부여가 없었어. 그래서 매니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목표가 그냥 뭐뭐이었다? To meet. 주격보호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To meet the quota. 여기서 말하는 quota가 우리가 할당량이라고 분명 단어를 외웠을 거예요. 이 할당량은 좀 전에 위에서 말했던 a fixed number of shoes를 지칭하는 말이었겠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쉽고 가능한 그냥 빠르게 할당을 맞춰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즉 어떻게 함으로써 producing only small shoes 그쵸?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 자재를 받았어. 근데 개수를 맞추래.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 그냥 제일 작은 신발 여러 개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는 시간이 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다? 여기서 그 결과는 작은 신발이었던가. Only죠. 오직 작은 신발만 생산을 했다는 거지. 자, 이러한 생산 전략이 만들었겠죠. 뭘? 문제 당연히 만들었겠지, 얘들아. 어떤 사람들한테 문제였을까? 맞아. 큰 발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했대요? Revised. 아, 뭔가 정정을 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부가 정정해서 문제에 대해서 고쳐서 이제 뭐라고 시켰을까? 또 두 번째 요청을 시작했겠죠. 이제 공장이 받았어요. 뭐를? 똑같은 양의 재료를. 그러니까 재료양은 동일한데 but instead of 그럼 얘들아 instead of가 전치사인데 뭐뭐 하는 거 대신이었잖아요. 뒤에 동명사 당연히 뽑혔고 a fixed number of shoes가 요청 1이었죠. 고정량을 생산하는 것 대신에 이제 뭘? 여기가 중요했겠지.
The factory was expected to produce a fixed number of tons of shoes. 이제 이게 두 번째 요청인 거야. 그치? 그러면 고정된 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Tons of shoes네. 그러면 한국말 하면 수천 톤의 신발들이죠. 즉, 의역하면 무게. 신발의 무게다. 근데 무게가 고정된 것을 원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00톤 이렇게 만들어. 얘는 100개 만들어. 오케이. 이번엔 무게에 중점을 둔 거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자면이죠. 앞에 했던 말 뭐 하는 거다? 부연 설명하는 거지. 뭐라고 부연 설명했냐면 공장의 생산량이죠, 요거. 생산량이 이제 어떨 거다. Would now be weighed. 이렇게 잡아서 동사. 이제 이게 weighed가 PP로 쓰인 거죠. 무게가 나갈 것이다. Rather than counted. 뭐 하는 것보다 여기 counted 밑줄 치고 두고 여기다가 PP라고 쓰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도 PP가 걸렸지요, 얘들아. 조비 PP. 여기도 조비 PP인데 rather than 이라는 것 때문에 비교 대상 잡혔으니까 숫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게가 달라질 것이에요. 라는 거겠죠. 이해됐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한 거야. 1번이 아니라 2번 요청이야. 라는 거죠. And again. 그리고 또다시 공장의 매니저는 반응했어요.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했겠죠. 가장 효율적인. 어떻게 쓰냐면 by, ing, 뭐뭐 함으로 써죠. Producing nothing but huge shoes. 이번엔 뭘 만들었다고? Nothing but 하면 오로지, onl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거대한 신발이야. 빅도 아니야. 거대한 신발을 만들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개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거야. 거인 신발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라고요? 이번에는 큰 신발. 이게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됐죠? In either situation. 필자가 여기서 either라는 말을 꺼냈죠. 이 얘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얘들아? Either. 1번 요청 더하기 2번 요청. 정부가 한 정부의 요청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말이야. Government strategy, 정부의 전략은 did not provide, 제공하지 못했었어요. 어떤 동기부여도. 동기부여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지금 선택지 보시면 전부 다 동사 원형들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 쓰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겠지. 이거 물결로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 들죠. 뭐뭐 할 동기부여 주지 못했어 라는 거였겠죠. 뭘까? 뭔가 똑바로 일할 동기부여를 못 줬다라는 거였겠지. 자, 1번서부터 읽어볼까요? Improve working environment. 이거 무슨 뜻 아이들? 근로 환경이야. 누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뭐 환경을 개선하자? 뭐 조명을 개선하자? 폭을 넓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simplify. 이거 간소화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Production process 하면 생산의 절차를. 생산 절차를 줄여보자? 이런 얘기 한 거 없죠. 신발 그냥 크게 작게 만든 거죠. To reduce cost,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야. 비용 감소 위해. Increase the number of factories, 공장의 개수를 늘려보자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못 줬다고요? 공장 개수를 갑자기 왜 늘려? 그게 아닌 거잖아. 그 다음, adopt new technology, 요건 표시해야 되겠다. Adopt A to 미안해. 미안. 이렇게 뺄게요. 미안. To be 적용하다가 아니었네. 이게 적용하다는 뜻은 맞아 이거. A를 적용하다인데 to be가 안 들어왔어 보니까. 원래는 to the process가 들어왔어야지. 근데 생략된 거야 지금. 있는 거고. 뭐 하기 위해서? 얘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 아이들. Compete against. 뭐뭐와 경쟁하다죠. 그럼 갑자기 외국의 신발? 이거 무슨 얘기? 수입품.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맞서 싸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안 줬다고요? 그런 얘기 아니죠. 수입품 얘기가 나온 적도 없어. 그치? 상거래 이런 거 국제 간 거래 얘기가 없었어. 이거 보시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Shoes in various sizes. 요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보이지만요. 우리 눈엔 이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크기의 신발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그런 신발을 만들 동기부여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여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의 이게 욕구라는 뜻이었겠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그런 야 신발 됐죠. 그래서 발 작은 사람 발 큰 사람 다 양쪽에서 손해를 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냥 애시당초 다양한 사이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일부러 선생님이 그래서 써봤던 거야. 큰 신발 작은 신발 이게 이제 결과였었던 거죠. 됐어요. 자, 되게 예쁜 구조였던 것 같아요. 3점짜리였지만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8번 뛰어넘을 겁니다. 9번 갈게요. 다음 글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아봐 라고 나와있는데 해보죠. 자, 여기 봤더니 phenomenon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현상이란 뜻이잖아요. 요거 단수형이죠. 언이 있으니까. 복수형은 일단 어떻게 생겼지? phenomena na로 끝난다는 거. 요거 하나 복수형 plural 복수형은 나로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흥미로운 하나의 현상인데요. That arose from social media is V2까지. V1, V2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회 매체로부터 발생되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바로 뭐다? The concept,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회적인 증거다라는 개념이래요. 이 오브는 정말 정확한 본격의 오브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뭐라는 개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it's easier. it 보자마자 가짜 주어. 그럼 이렇게 해서 진주어 해서 진주어 먼저 해석 잡아야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새로운 가치라든가 또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요. 누가? 요거 의미상주였겠네요. 그러면 특정한 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개념 가치 받아들인 게 쉬워. 뭐 할 때? 그들이 봤을 때. 뭐를? 이거를 대자를 다른 색으로 돌릴게요. Others,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벌써 have done까지예요. Have done so라고 써있죠. 여기서 so는 그렇게겠죠. 지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타인들이 뭐뭐를 했다는 것을 본 거죠. 이거 명접인 거지, 얘들아. 이미 벌써 그렇게 했다? 이게 뭔 소릴까? 뭘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나 생각을 이미 벌써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개념 잘 수용하려고 한대. 아이고, 이해됐지? 여기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뭔가 사회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겠지, 얘들아? 써볼까? 사회적인 증거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 이외의 사람들이 특정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그걸 잘 수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개념의 수용력에 대한 얘기인 거야. 오케이? 누구의? 주위 사람들의. 자, 여기까지 무조건 흐름 문제는 1번 나오기 전까지 꼭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완벽해야 돼. 이거 어그러지면 안 되고. 자, 이제 소재를 뭔가 파악했죠, 우리는. 자, 시작해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아까 나왔던 a person, 그죠? 맞아. 그러니까 너로 돌아왔지. a person, 그죠?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 they see accepting the new idea. 그래서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happens to be a friend. happens to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 happens to. 뜻이 뭐라고 알고 있죠, 우리? 우연히. 우연히 뭐뭐이다죠.
전혀까지 보였던 거죠. 그럼 우연이 말 그대로 친구 사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우연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우연히 내 친구라고 하는 걸 안다면 해서 닫아주면 되겠죠. Then, 그러면 social proof가 어떻대요? Has 가지고 있게 된대요. 요거 훨씬이지, 얘들아. 훨씬. 더 많은이겠네. 이거 much에서 온 거겠죠.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대요. 즉, 강력해진다. 지금 어떤 얘기 했어요? 아, 친구인 경우에는 저 사회적 증거 얘들아 너무 기니까 SP라고 줄여서 쓸게. 친구면 SP가 커진대. 이거 얘기한 거지. 맞아. By exerting. Exert는 발휘하다예요. Peer pressure. 그러면 또래 압력이란 뜻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보세요. 1. 여기는 as well as 잡으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2 잡으시면 되겠죠. Relying on the trust 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일단 해석해보면 신뢰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의 압박을 발휘함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증거가 더 강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원인이라는 거야, 이 두 개가. 그럼 어떤 신뢰일까? 내가 그 친구를 믿는 신뢰겠죠. 살펴보죠. That 사람들이 놓는데. 오모함에 있어서 judgment of their close friends. 그러니까 그들의 가까운 친구의 판단에 두는 신뢰. 두는 신뢰. 이렇게 온 거지. put 뒤에 목적어 빠졌으니까 이거 목관대인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절친이구나 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두는 신뢰. 그 신뢰감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막 또래 집단의 압력 이런 걸 막 행사함으로써 강력해진다. 뭐 이해됐어. 됐죠? 2번 해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갑자기 영상이 이제 하나 나와요. About some issue. 특정한 이슈에 관련된 하나의 비디오가 뭐 일지도 몰라요. Controversial. 논란이 있는 이란 뜻이죠. On its own. 그 자체로. 그럼 동영상 그 자체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more credible. 더욱더 신뢰할 만해요. 라고 써있죠. 비교급시고요. 더욱 신뢰할 만한 이에요. 요거의 명사 형태는 얘들아 크레딧. 신뢰. 신용. 됐죠? 잠시만. 만약에 그것이 got thousands of likes. 여기서 like를 명사로 보셔야 돼요. 왜 필기체로 이렇게 쓰셨죠? 그러면 수천 개의 좋아요. 그거야. 좋아요를 만약에 받으면 그 자체로 동영상이 논란이 있을지라도 무언가 더 신뢰를 얻어요. 라고 쓰여져 있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써볼까? 지금 사례로 들어준 게 동영상인데 신뢰가 올라가는데 뭐 하면? 좋아요의 개수. 그러니까 즉 한국말로 하면 호응이지. 호응이 높아졌었으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When expressing feelings of liking to friends 이 부분도 봐요. 요거는 정확하게 보시면 콤마 잡혔는데요. 동사가 없었죠. 그럼 얘는 뭐였다? 분사? 구문이었다는 거죠. 요게 접이고 요게 ing니까 아 분사 구문의 능동이구나 라는 거겠죠. 그러면 친구한테 요거 한국말로 하면 호감의 느낌. 맞죠? 호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you can express 당신이 호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들한테 using 사용하면서 뭐를 non-verbal 비언어적인 맞죠? 비언어적인 큐 신호 이런 걸 사용해서 호감을 표현할 수 있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얼굴 표정 같은 거 있죠? 요거 3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친구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우리한테. 비언어적인 수단을 써라 라고 알려준 거네. 자 4번도 볼까요? 만약에 한 친구가 추천을 해요. 그 비디오를 그
비디오 어떤 비디오 같아, 아이들? 더가 또 잡혔죠. 아까 어였던 거지. 응. 색깔로 선임 한번 넣어볼까? 더 비디오, 어 비디오. 맞아. 특정 사건에 대한 비디오였던 거지. 그 비디오를 너한테 만약에 추천을 하면 in many cases, 한국말로 하면 많은 경우에. 응. 그러니까 주로 이거지. 주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요거는 신뢰성이죠, 얘가. 신뢰성. 여기 봤더니 동사가 있어서요. 빼고 동사가 있어서요. 뺄게요. 됐어요. 그것이 제시하는 생각의 신뢰성. 이게 주어겠죠. 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생각에 대한 신뢰성이 right 증가한대요. In direct proportion to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이걸 읽었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게 A 자리인데 뜻을 하시면 A의 직접적인 비율으로 이거잖아요. 직접적인 비율로 증가할 거래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지, 얘들아? 정비례하다. 응. 뭐뭐에 정비례하여 해서 전치사 구로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A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이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도록 할게요. You place and a friend recommending the video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신뢰가 뭐냐면 이런 거. 아까랑 똑같아요. 너가 친구한테 두는 신뢰. 그러니까 너의 친구한테 너가 이제 믿는 그 정도. 그 믿는 정도. 너의 친구에 대한 그 신뢰도에 정비례해서 증가할 거예요. 뭐가? 비디오가 주는 생각, 신뢰도가. 써보죠. 자, 친구가 비디오를 추천했어. 그러면 뭐에 정비례하냐면 비디오에 제시된 생각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커진다 이런 게 아니라 비례를 하는데 뭐에 맞춰서 커지냐면 친구에 대해서 너가 플레이스가 두 다 푸시잖아요. 너가 내려놓았던 친구에 대해서 가진 그 신뢰도와 정비례해서 이게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게 이렇게 되었었다는 거죠. 여기는 왜 이렇게 써있냐면 이거야 현재 분사구죠. 그 비디오를 추천했었던 친구라고 써있던 거예요. 그렇죠? 현재 분사구. 지난 시간 열심히 한 거지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그러니까 ing 이런 거 맞죠? 자, this is 이것이 뭐뭐입니다. The power 힘입니다. 소셜 미디어 맞죠? 사회 매체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유의 한 부분이 된대요. 어떤 이유? 이런 이유겠지, 얘들아. Why videos or posts can become viral? 우리 여기서 바이럴이 바이러스성은 아니겠죠, 아이들. 입소문이 나는 요걸로 챙겨주시면 되고, 비디오나 게시글이라는 게 뒤에 완벽해야 되겠지. 입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이유의 일부가 돼. 라고 한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색깔 돌려볼게요. This is the pow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이것이 사회 매체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문장 뭐 다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준 얘기겠죠. 이렇게 이 정비를 하는 이 관계를 디스로 본 거야.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게 쓴다면 정비례 관계. 정비례하는 저 윗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 매체가 그렇게 강력하고 입소문이 날 수 있는지의 이유가 됩니다. 라고 나왔죠. 됐죠? 그러니까 5번은 거의 엔딩을 찍어준 거야. 그치? 자, 무관한 걸 찾는 거였죠, 아이들? 몇 번 같아요? 3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뭐 호감을 표시할까? 갑자기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일치하지 않죠? 됐어요? 온도 좀 낮췄네. 그럴까? 너무 덥지? 우리 다 같이 얼굴이 지금 빨간 것 같아. 내가 춤을 다 시키기로. 잘하셨고요. 우리 이어서 가보죠. 10번 이것도 해볼 거예요. 이 문장 어디 들어가게? 라고 되어있네요. 15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였는데 자, for example
말이야. 너희 사장님이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한테 뭐에 대해서? For a key fact or a number during a big meeting 이거죠, 결국.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뜻이죠. 또는 핵심적인 수치. 수치예요. 뭔가 핵심적인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수치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볼 수 있대. 언제? 되게 큰데 이거 매우라는 뜻이지, 얘들아. 매우 기대되어졌던 PPR. 그치? 매우 기대되어졌었던 그런 회의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겠죠? 뭔가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잊지 말고 1번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쁘게 해석을 다 해야 돼. 그치? 이런 문제 푸는 유형이 When you are stressed out. 당신이 뭐 했어요?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죠. 여기 수동태라고 잡으셔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You may not even realize. 이분이 뭐뭐 조차라는 뜻이잖아요. 너가 깨닫지 조차, 깨달았지 조차 못할 수가 있대. All of the ways. 모든 방법들을. 어떤 방식? 볼리케어 색깔. In which your mind and body. 너의 몸과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방식들을 미처 깨닫지조차 못할지도 몰라요 라고 써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대. 여기 봤더니 However, you can easily recognize. 당신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러한 연결을요. Tension and memory. 이러한 연결관계를 뭐 사이에서? 긴장감 그리고 여기 봤더니 기억력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에서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대요. 만약에 너가 멈춰서 생각을 한다면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 이런 시간. When your memory, 당신의 기억력이 실패했었던 그런 시간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보다 했겠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된대. 왜냐하면 you were overly anxious. 뭐 때문에? 당신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극도로겠죠, 이거. 극도로 overly anxious, 초조한이겠죠. 엄청나게 초조하고 불안했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잘 나지 않았었던 그런 순간을 생각해본다면 해서 if를 이제 다룬대죠. 이런 순간을 만약에 생각해본다면 당신이 쉽게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 필요해? 되게 초조한 상황이어야 돼. 초조한 그 상황에서 뭐와 뭐의 연결거리?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사이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자, you freeze up and can't remember. 당신이 얼어붙어요. 그리고 can't remember. 기억도 못해요. 예,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물프가 들어야 돼. 대명사지 했다. 그 다음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저. 비록. 당신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뭐지? Well, 아주 잘. 언제? The night before. 전날 밤이야, 이것도. 전날 밤에 그것을 엄청 비록 알고 있었을지라도 얼어붙어서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 라고 썼죠. 이 인식 받는 말이 지금 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얘가 누가 받아줘야 되느냐 라는 건데 요거를 찾아보시면 아까 우리가 열심히 표시했던 어저 단수 key fact or 또는 수치. 이게 전날 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회의의 전날 밤을 또 지칭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번에 적히는 게 예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것도 디테일하게 회의 전날 밤. Before the meeting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맞는지 우리 좀 더 읽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거지. 사장님이 중요한 뭔가 팩트를 나한테 질문했었던 경우 너가 얼어붙을 거야? 이렇게 써본 거지. 하지만 스토리가 반전됐는데? 하지만
만약에 동료, 직장 동료예요, coworker. 직장의 동료가 ask you, 위에서 봤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asks you, 맞아요. 똑같은 구조죠. 너한테 질문해, 뭘? The same question? 심지어 아예 써있어, 그치?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While passing the hall, 복도를 지나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당신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정보를 그리고 나서 즉시 제공하게 되죠. The right answer, 정답을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단서가 된 건 또 여기구나. 그 똑같은 질문을 동료가 하면 쉽게 대답한다 라고 하니까 멋으로 뒤집었으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겠구나. 됐죠? 맞아, 읽어본다면 Reducing stress and tension, 스트레스랑 이런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것, 동명사. 요게 도와줄 거예요, 오형식, 준사역 동사. 당신이 뭐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기억력을 높이도록. 극적으로. 요거 중요한 단어죠. 극적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긴장감 줄여야 돼, 이 얘기죠. Just by. 단지 뭐뭐함으로써죠, 이번에. 단지 뭐뭐함으로써. 자, 그러면 차분하고 형용사죠. Focused, 집중된 태도를 단지 유지함으로써 뭘 향한 태도인데요? Whatever you are doing, 이렇게 잡혔지. 이 부분도 너희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toward가 뭐뭐를 향해서 뭐뭐 쪽으로란 전치사인 거 맞죠? 전치사면, 우리 원래 뭐라 그러지? 전치사면 뒤에 아무 명사 쓰면 돼, 또는 동명사 쓰면 돼.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하나 올 수 있는 게 뭐지? 명사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명사 성분이 들어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슝 빼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에 잡힌 whatever you are doing 이라고 하는 이 형태 있잖아요. 잡아볼게요. 자, 얘 정체는 이제 얘기해보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죠. 자,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뭘로 쓰인다? 문장에서 명사절로 쓰이는 건데, 자, 이 개념 자체는 anything, what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 are doing.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ever자가 붙은 시리즈 있지, 얘들아. which ever, whenever 이렇게 붙은 거 있죠? 그거 선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치 whatever가 된 거야. 이렇게 퉁쳐진 거야.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 무조건 앞에 선행사, 즉 명사 성분이 절대로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뭘까요? 복합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꺽쇠가 어때야 될까 얘들아? 이 꺽쇠가 불완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의 성질 하나 가지고 있고 앞에 선행사가 없음. 왜? 이미 결합된 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what을 포함하는 아이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너가 무엇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무엇을, 을, 이게 목적어죠. 하는 중이든지. 됐어요? 너가 무엇을 하는 중이든지 그 방향을 향한 너의 집중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해서 문장이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whatever 써보죠. You are doing라고 썼을 때 이 문장에서 가지고 있는 오류는 두 개가 된다는 거지. 어떤 오류가 있을까 애들 살펴볼까요? Whatever you're doing are fine with me. 해석은 뭔가 되죠. 너가 뭘 하든지 나한테 괜찮아. 뭐 해석은 부드럽게 되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요. 동사 있고 동사 있고. 그럼 우리는 꺽쇠를 이렇게 잡을 거죠. 일단 어때? 문장이 SVO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이걸 맞추려면 어딜 지워? 얘를 지워야 되는 거야. 그치?
하나 잡았지? 근데 이 전체가 명사절이 되면 얘들아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여야 말하겠지. 그러면 단수 주어니까 are 말고 뭘로? is. 됐어.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reduce 당신이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쭉 잡아서 동사. 뭐를?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력을 of intense anxiety. intense는 무슨 뜻이지, 아이들? intense? intensity는 많이 들어봤죠. 강렬한. 강렬한. 불안감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So you can perform at your best. 당신이 최선으로 무언가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잡아야 되겠네요. So 질문 있어요? 혹시 whatever랑 it 아, 얘 살려요. 얘 살려요. 얘 죽여요. 내가 표시 잘못 넣었어. 됐죠. 자, 우리 8회를 거의 끝났어요. 우리 6번까지 한 것 같아요. 7번까지. 7번. 8번과 9번 이어나가서 8회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녹화를 종료할게요.